안녕하세요, 폴입니다. 이번 업데이트로 챕터 121, 122, 123, 124, 125까지 나왔네요. 121 먼저 깨기 전에 마이크 보상부터 한번 받아보자. 에픽이거든요? 드론 나와라. 아, 소자. S급, 여기서는 혼돈, 제발. 아, S급. 아, 영혼의 벨트 나왔네. 그 다음 공짜로 돋보기 5개. 보상도 교환해볼게요. 제발. 드론이 하나. 축구공도 많이 나면 괜찮거든요. 또 드론 두 개. 어, 세 개 나왔네, 방금. 그 다음에, 야, 이번 판 왜 이렇게 잘 나오냐? 또 세 개. 이번에는 드론 두 개. 무조건 두 개 이상 나와야 돼. 하나. 근데 진짜 혜자다. 아, 까면 깔수록 혜자네. 드론 하나. 초록 색깔도 한번 교환할게요. 탕처리. 교환은 여기까지 할게요. 챕터 121 온실 출구 한번 깨보겠습니다. 121 새로운 시스템이 도입됐네요. 한파 습격. 일정 시간이 지나면 기온이 떨어지고 한파의 징후가 나타납니다. 한파 전조가 일정 시간 지속된 후 정식으로 한파가 닫히고 이 기간 동안 체력이 감소하고 이동 속도에도 영향을 받게 된다고 하네요. 보호막 배터리를 획득하면 한파의 부정적인 효과를 정식이고 배터리 한 개를 획득하면 한파 효과에 약간의 저항. 파란색 방패를 얻고 2개 얻을 시 크게 저항하는 보라색 방패, 3개는 완전히 저항하는 황금색 방패가 생긴다고 하네요. 첫 스킬은 직감. 맵은 넓은 맵. 지금 떴다 한파. 어? 열 보호막? 저거 바로 먹을 수 있나? 야야야야 뭔가 어어 잠깐만. 야 되게 아픈데? 어 죽었어. 뭐야. 이야 조심해야겠는데? 오, 생각보다 되게 빡세게 만들었어요. 하나 더 먹어. 황금 색깔. 이 노란색이어야지 완전히 정하죠? 지금 불 뿜는 몬스터도 새로 나왔고, 배터리 나오면 무조건 먹어야겠다. 또 떴다. 지금 황금 색깔 만들었어요. 이제 한파 터지죠? 이러면은 완전히 저항되고. 아, 이거 되게 잘 만들었다. 어, 또 처음 보는 몬스터가 나오는데요? 한파. 오, 처음 보는 엘리트 보스. 저 보라 색깔. 이거 바로 안 죽어? 좀 죽어라. 근데 불이 은근 아픈데? 한파 터졌다. 아, 재밌다. 이거 계속 가만히 있을 수가 없네. 이제 움직여갖고 배터리를 먹게끔 만들었는데요? 와, 생각보다 안 죽어. 첫 번째 일본데. 번개. 직감 4성. 드디어 죽였네. 첫 번째 열차 5개 게이드. 오, 직감 5성. 어우 추워. 배터리로 몸 녹여야지. 보호막 하나. 2단계 마지막으로 3단계까지 피가 안 달죠. 6감 첫 번째 보스. 처음 보는 보스가 나올라나? 기술팀장. 에이, 많이 봤던 놈. 역시 첫 번째는 쉽네요. 금방 잡았고. 유령 수리검 드디어 만든다. 구매량 4성까지. 이번에는 파란 색깔 에너지 타순에 나오네. 두 번째 보스. 부조종사. 총알 난사하겠지. 하지만 저한테는 극한 도전으로 굉장한 컨트롤을 많이 늘려갖고 이 정도는 껌이야 이제. 원래 일반 챕터는 그렇게 빡세지가 않아요. 극한이 빡세지. 어, 근데 체력은 많긴 하다, 확실히. 얘는 왜 총알 안 쏘냐? 야, 이 총알은 그냥 피하지, 이제는. 얼마 쏘지도 않네. 행운열차 하나. 화염병. 자, 좀 있으면은 11봉인데, 신규 챕터는 얼마나 많이 쏟아질지 궁금하네요. 엘리트 보스 나왔어요. 오, 생각보다 빨리 오는데? 야, 주변 왜 이렇게 많냐? 천천히. 패스는 좀 못 버틴다. 연병이 4성. 야, 아직도 안 죽었냐? 엘보? 그래, 이 정도는 살아야지. 딸만 나지. 드디어 잡았다. 열차 하나. 피트니스 4성. 엘보 죽인 지 얼마나 됐다고 또 나온다. 왜 자꾸 쟤만 나오냐? 죽인 탓인가? 피트니스 5성. 맞아, 다 찍었어. 야, 근데 재밌다. 아, 개인적으로 챕터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더 재밌어지는 것 같아요. 할게 많아 그냥.
근데 목줄은 여전히 좀 약하긴 하다. 대신 엘보가 되게 단단해졌네. 이번엔 다른 엘보 크리스탈 조그만 놈. 근데 되게 배경이 이쁘다. 폭탄 뜨는 거. 벌써 13분이야? 시간 금방 가는데? 마지막 보스 제발 처음 보는 놈. 기대. 아 정말 메이커. 얘는 극한 7에서 9지 같거든요? 8이었나? 아무튼 근데 여기서는 그냥 대박이죠? 융통. 아니 뭐야 피가 벌써 반피야. 그렇게 어렵지 않은 맵인 것 같아요. 121은 조금 때렸다고 벌써 잡혔어. 보상 한번 보자. 3개 총 딜량. 야 벼락 포탄이 유령 수리검보다 훨씬 많이 넣었어. 36%로 607.1B 수리검은 505.1B로 두 번째로 넣어줬네요.